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달래맘입니다. 오늘 날씨가 살짝 미세먼지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선선하면서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좋네요. 하여, 우리 집은 벌써 그늘해진다. 아이고, 어쩌겠어? 할수 없는 거지. 아, 요 피델리오 예쁘지 않나요? 너무 예쁘죠? 피델리오, 요는 아메스트로고. 아메스트로. 오늘 피델리오인데, 피델리오가 초여름에 고생을 좀 했죠. 엉해 때문에. 엉해가 저는 그렇게 오는 줄 몰랐어요. 입장에 두들두들두들두들, 전에 뭐 옛날에 엉해는 뭐 점점점 검은 점이 있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입장에 곰보처럼 두들두들두들 하면서 있잖아요. 또 이런 만지면 도돌도돌한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깍지야 그래도 안 듣고 이게 뭐지 해서 이것이 혹시 엉인가 싶어서 엉해향을 두분 연거푸 쳤어요. 일타올킬이 엉해도 되고 깍지도 되거든요. 쿠팡에서 팔죠. 그걸 두 분을 연거푸 쳤더니 아 얼굴이 깨끗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그것이 엉해가 맞았구나. 아, 엉에는 그런 식으로 오는 거구나. 처음 알았어요. 입장이 두들두들두들두들하게 이렇게 볼록볼록볼록하게 그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약을 두번 해줬더니 이렇게 깨끗한 얼굴로 이렇게 입장 두께 좀 구경하실래요? 이거 보기나 입장이 두께가 이렇게 두꺼워요. 완전 막 똥띵이 똥띵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쁘게 물들고 있고요. 아, 얘는 레드 다이아몬드 펄. 얘는 버건디 펄금. 와, 진짜 예쁘다. 얘는 빌 게이츠거든요. 빌 게이츠는 물을 많이 안 좋아하더라고요. 물 많이 주면 얘는 확 우짤할걸요. 아마 한 달에 한번 정도 물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입장이 독특하죠. 볼록볼록하면서 뭐 하트도 아닌 것이 하트인 것처럼 하여튼 얘는 물을 많이 주면 안될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물을 많이 안 주고, 그러고 또 우리 집에 흙이 거칠다 보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옷자락만 없이 이렇게 있답니다. 다이아몬드 베라 자리를 잡은 듯해요. 요거 완전 시들시들해서 왔거든요. 시들시들해서 왔는데, 청담 다행님이 저에게 주신 거잖아요. 시들시들해서 왔는데, 일주일 만에 물을 줬거든요. 지금 오늘 한 열흘쯤 됐죠. 근데 입장에 힘이 빵빵 들어왔어요. 입장에 힘이 빵빵 들어왔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청담다행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캔디 크러쉬인데요. 얘도 참 매력 있는데, 키울수록 매력 있는데, 입장, 진짜 입장 두께 장난 아니다. 근데, 우리 집에는 지금 아이들의 얼굴이 다 화분보다 크죠? 다른 집에는 넓은 화분에 해서 아이들을 뚝 이렇게 돋보이게 이렇게 심어놓으면 참 멋있는데, 우리 집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욕심이 많아서 너무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오다 보니까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서 작은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서 키웠어요. 요것도 조만한 건데 원래 요 10cm 화분에 조만한데 이렇게 컸어요. 컸는데 완전 통통하니 진짜 매력 있네요. 진짜 매력 있어요. 이거는 아리피고요. 이거는 엠마 왓슨이고. 이쪽에 보면은 백야, 한옆 백야. 백야를, 한옆 백야 아닌 그 일반 백야를, 초여름에, 제가 올 장마에 하나도 안 보냈는데, 장마 오기 전에 비 온다고 제가 좀 덮었더니, 거기 습이 찼던가 봐요. 그래서, 백야하고, 원래 세 개를 딱 보냈는데, 백야하고 핑크, 뭐더라? 핑크 베리 거미든가 뭐 하고, 세 개를 보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백야였는데, 요거는 아쉬워서 요걸 키우는 거죠. 요거는 한엽 백야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서바퀸인데, 우리 나온다육만님이 주신 건데, 자리를 잡은 듯 해요. 자리를. 완전 얘도 완전 뭐 밤톨도 아니고, 밤톨도 아니고, 얘도 입장 두께 안 봐봐요. 밤톨도 아니고, 이거 나온다육만님도 물을 엄청 자주 주거든요. 저같이. 저도 이 아이들을 시들한 꼴을 못 보는데, 색이 들든 말든 그건 별 개의치 않고요. 물을 시들하면 물 주거든요. 나온다육만님도 그러거든요. 엄청 물을 자주 주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 역시도 그렇거든요. 사넬 젤리도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색감이 우리 집에서, 안 그래도 햇살이 지금 10시 반 정도 됐는데, 이렇다입니까? 벌써 이쪽에 그늘이 올라왔죠. 그러는데, 안 그래도 햇빛이 없는데, 물을 자주 주니까 얘들이 색들 시간이 없어요. 요 사넬 젤리도 약간 핑크 가루를 뿌려놨는데, 와, 입장들 진짜. 요 봉황 카시오 조금도 요 밑에 새꿀 하나 달고 있는데, 얘도 빨갛게 물이 들다가 자꾸 물을 주니까 크로스오버도 손톱끝만 이렇게 있고요. 안젤리나는, 안젤리나하고 요 치히로하고는요, 물을 아마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왜냐하면 제가 시들하면 물 주는데 얘들은 시들한 걸 별로 못 봤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안 크는 거예요. 안 커서 에라이 안 되겠다. 이 가을이니까 이 좋은 계절에는 물을 줘도 괜찮다 싶어서 물 달라 소리를 안 하는 거를 저면을 한번 했더니 얼굴이 엄청 커졌어요. 여도 그러고 얘도 그러고. 저면을 한번 했어요. 강제 저면을 했어요. 왜냐면 너무 가운데 입장이 너무 갑자기 작아지니까 볼품이 없어서 안 되겠다. 물을 한번 저면을 하자 해서 줬더니 애들 얼굴이 빵 커졌어요. 빵 커져. 근데 안젤리나는 핑크, 카베라보다는 핑크색이 많이 돌았어요. 라고. 천송이. 천송이 얘가 아마 옥상에 있다면, 옥상이나 킵장에 있다면 아마 매력등일 거예요. 그러고 큰 화분에 심어서 확탁 키워놓으면 정말 멋질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 좁아 터지게 해놓으니까 아이들이 매력을 덜 뿜뿜하죠. 아무래도 큰 화분에 해갖고 딱 돋보이게 심어놓으면 애들 얼굴이 참 매력적인데, 우리 집은 어쩔 수 없이 막 다닥다닥다닥다닥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이들 얼굴은 별로 예쁘지는 않아요. 아, 요 미도. 미도가 우리 집에 왔어도 색감이 많이 났어요. 그죠? 많이 나고. 오아이니가 요 색감 되는 거 보세요. 아, 저쪽 뒤에 오는 비도 맞아서 이거 색감 될까 했더니 요색 되는 거 보세요. 이렇게. 만델라. 요 만델라도, 작년에 이게 깍지 피해로 잘라서 그러는데, 원래 컸을 때 작년에 만델라 탐내는 사람이 많았어요. 와, 만델라 포스 멋있다, 멋있다는 사람 많았는데, 지금 요건 이제 피멍이 살살 들어오네요. 오고 있고. 요거는 에보니 금이 꺼질게요. 요 입장이 두개 떨어져 나가서요. 근데 병들은 것도 아니고 아무 이상 없는데, 마치 새가 집어낸 것처럼 두 개가 나갔어요. 그래서 요 일단은 거기다 뭐가 있나 싶어서 마데카솔을 발라가 놨는데 별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요 에보니도 물들면 엄청 예쁘거든요. 토스카넬리고요. 요거는 도감 마리아도 이제 이렇게. 이렇게 물이 들어오고 있고요. 홍등도 살짝살짝 물이 들어오고 있네요. 그러고 있고. 독도는 물을 성장등 밑에 놔뒀더니, 한엽 독도가 저 밑에 입장은 넓잖아요. 새엽이 돼갖고 엉망이 돼버렸고. 요거는 블루 드래곤이고요. 요 레드콘. 레드콘인데, 레드콘도 어쨌냐면요, 원래 요 사두 군생인데 요쪽에 하나가 무너나더라고요. 그래서 확 밀어버렸더니 요 밑에 자구가 지금 한몇 개가 올라오고 있는데, 올라올 수 있을란가 몰라요. 제가 지금 이 이파를 따, 잎을 따줘야 될까? 아니면 그 자구를 솎아내야 될까? 지금 기로에서 했는데, 지금 돌덩이 같거든요. 야, 이 입장을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완전히 돌덩이 같은데, 요 밑에서 자구 나오는 거 봐요, 이렇게. 뭐, 요거는, 참패인 변이죠. 제가 영상을 찍다 잠깐 딴 생각을 탁 하는 순간 잊어먹었어요. 덕을 삼패인 변이 중인데, 모양은 참 예쁘죠? 모양이 참 예쁘고, 와, 따땅땅하네. 엄청 예뻐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삼패인, 핑크 삼패인인데, 이제 물이 저주 끝에 오는 비다 맞고 야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로 갖다 놨더니 이제 조금 다져지면서 색감이 올라와요. 아, 또얘 막, 완전 이파리치가 너블러블러블하니 크더니 이제 올라오고 있네요. 올라오고 있고. 요거는 크리스마스인데, 요거는 자구를 제가 원래 큰 아이를 키우다가, 작년에 이 아이의 크리스마스의 색감이 뭐 명품 창 못지않게 멋있더라고요. 이게 물이 드니까. 그래서 요 자구를 때가 이렇게 하나 키우고 있는데, 멋있어서 키우고 있고요. 얘는 달총이죠. 달총이가 이렇게 이제 색감이 올라오고 있어요. 색감이 올라오는데, 달총이가 이쪽에 두 개예요. 달총님이 한개 주신 거하고, 이건 로리터가 준 달총인데, 이렇게 벌써 색감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뚱부인이 우리 집에 와서 날씬 부인이 됐어요. 나를 닮았으면 뚱뚱해졌을 건데 우리 집에 흙이 거칠잖아요. 얘는 흙을 너무 거칠게 하면 안될것 같아. 너무 날씬이가 돼버려. 그렇죠. 조금 영양을 보충해야겠어요. 너는 배반의 장미고요. 너는 마이티티라는 아이고, 집시인데요. 집시가 자구를 이렇게 내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핑크스팟은 피멍이에 드는 아주 멋진 아이죠. 근데 여기 아직 이제 피멍이 살짝 올라오고요. 요는 멘도사인가 모르겠다.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크리드 하나 하고만 하고 나에게 너무 말을 많이 했나 봐요.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